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산에 잠깐 나왔습니다. 야산에 나왔는데요. 오늘 보실 식물은 장미과의 황매화입니다. 황매화하고 또 이제 죽다나라는 게 있죠. 여기에 꽃이 잎하고 이런 건 거의 같은데 꽃이 막 겹꽃으로 여러 개핀게그 죽다나죠. 요거를 이제 채당화라고 합니다. 채당화라고 하는데 요거 이 황매화의 이 꽃이나 이 가지를 약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효능이 있냐면 이게 이제 폐와 방광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진해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고 그다음에 소변을 잘 배설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풍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죠? 거풍 효능이 있으면 이제 어떤 관절염이나 관절통 이런 거에도 쓰인다라는 얘기죠. 황매화가 그런 효능이 있고요. 진해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기침 이런 때에도 요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황매화 구경 한번 많이 하십시오. 아주 그냥 지천이네요, 지천. 오늘은 황매화에 대해서 한번 채당화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마칩니다.